장로님이 제일 잘하세요. 좋은 교사가 됩시다. 아, 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 한대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많은 수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거룩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마 제일 드러나지 않고 수고를 많이 하는 분들은 교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봉사자들 그래도 수고한다고 이렇게 인사도 받고 박수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교사들은 그런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누가 박수 쳐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도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나와서 어린이들 가르치고 또 수고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교사들 월급을 준다 그러면은 세상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선생님들은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영적의 교사들이기 때문에 한 천만 원씩 월급 줘야 되니까. 근데 왜 천만 원씩 월급을 안 주느냐? 천만 원씩 주면은요 아마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몰려올 겁니다. 그렇지만 실력은 있지만 사명은 없어요. 왜? 돈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교사들 그렇게 수고하는데 돈을 안 주고 월급을 안 주느냐? 사명 때문에 하기 때문에.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천만 원 월급보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좋은 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됩니다. 선생이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보면은 먼저 태어난 자로서 앞에 선 자라. 앞에 선 자. 먼저 태어나서 먼저 선 자에다가 날생 자.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태어나서 앞에 선 자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는 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안내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백범일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죠. 눈길을 가는 사람은 걸음걸이를 조심해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안내자로서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안내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잘못된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둘 다 구덩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선행하는 자들로서 정말 선생된 자의 사명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2006년도부터 나사렛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조직신학 공부한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요.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나사렛 대학에 이제, 선교, 예술 선교과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조직신학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20년 동안 배웠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20년 전에 배웠던 그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제가 오히려 새롭게 배우게 되고 새롭게 정리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리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직 교사가 아닌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한 교사를 다 하면 한 2년만 교사를 하면은요, 좀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다 그러면 교사를 2년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명이 주는 유익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초등학교 시기는요, 아직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작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백지와 같은 백지. 또 분재로 말하면은, 분재를 해보신 분 알지만은, 분재할 때 나무가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원산도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그 분재를 많이 하셨는데요. 나무를 이렇게 철사를 가지고 나무 모양의 틀을 만들어주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그 틀이 잡히면은 이제 그 철사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바로 그러한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인생의 작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너무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길벗 하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이론에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건을 말했는데, 첫째로는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에 정통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를 잘하시는 유명한 교수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그래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성경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전문가가 돼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뭐 어떤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교가 복나무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교인지 누군지 몰라가지고 바디메오가 복나무로 올라갔어요. 하고 보니까 아 바디메오가 아닌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틀렸다는 게 생각나가지고 아 바디메오가 복나무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복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너가 왜 거기 올라가느냐 다시 내려오느라 그래서 바디메오가 내려가고 삼교가 복나무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아이들 놔놓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학생들을 개개인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관심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아주 그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한 30년 전에 한 번 딱 만난 그 저기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번에 그 전주 그 거기에 그 전병윤 목사님 어머님 초상이 나가지고 저를 알아보고 이름까지 기억하고 제 고향까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남전주교에 계신 그 목사님인데 지금 저는 그분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원산도 가가지고 어디 갔다 홍남교회 갔다 오고 그런 거에 다 기억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 개개인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 어린아이들의 세세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이제 교인 기록부를 보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제 한 몇 달 되니까 이제 손자들까지도 이름이 다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기도로 이렇게 신방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맡은 어린아이들 최소한도 우리가 내가 맡은 어린아이들 부모님의 이름도 알고 그분들이 뭘 하는지 직업도 알고 가정 형편도 알고 그래서 그분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사는 가르치는 자체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공 외에 다른 과목도 좋아해야 됩니다.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성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일반 교사의 교육 이론입니다. 일반 그
이래 그 영국의 길버트 하이츠라고 하는 교육 이론가가 좋은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교사는, 우리 기독교인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따라합니다.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분명해야 한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그리고 무엇으로? 교사로 세움을 받았노라. 콜링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 이 콜링, 사명감이 분명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직분은 뭐 연초에 담임 목사님이 세운 거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사로, 이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소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콜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줬다 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줘도 아마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불철주야한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맡긴 무슨 장관 자리보다 교사 자리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 잘 우리가 잘 아는 일화와 같이 이분이 주지사로 있을 때에 섬기던 교회 거기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지사로 있다가 땅콩 밭 농장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주지사로 있으면서 땅콩 농장하면서 섬기던 그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요 이분은 헬기를 타고 주일마다 거기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도 이 카터 대통령은 자기 고향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자리에서 퇴직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임직하게 하신 것은, 사실 이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시절에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별로 이렇게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자리를 떠나고 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뭐냐? 카터 대통령. 그분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보다도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그 집 짓기 이렇게 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집 줘주고,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화해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대통령으로 임직하게 하신 것은, 내가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의 자리에 4년, 5년 동안 함께 하셨다. 그런 고백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더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그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셨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사들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강단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는데, 이 마이크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소리를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크게 들리게 하잖아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네? 종을 쳐가지고 예배가 시작하는 걸 알고 조는 사람 깨우고. 근데 만일에 이 마이크가 소리를 확대시키지 못하다든지 종을 아무리 쳐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여기 있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로 가야 돼요? 쓰레기통을 가야 돼. 쓰레기통.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그 목적과 사명을 상실해버리면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명은 뭐냐?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 불행한 인간이 되는데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다섯 가지 목적을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목적.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창조되었다. 뭘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담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섯 번째로 사명을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를 담도록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구의 어떤 관광객이나 구경꾼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소풍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무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콜링,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불러셔서 저는 목사로 또 여러분들은 각자 직분으로 또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감에 일하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교사로 세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고 생각할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냥 무슨 교사 사명 직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리고 에서와 같이 팥죽 안 그릇을 그냥 장자명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명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사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12절 디모데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문을 닫되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 문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받아서 그날까지 과장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훈련된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예외 없이 다 훈련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의 지도자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열왕의 대표인 이 다윗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훈련을 통과한 후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만일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보다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주일학교 설교를 잘 안 합니다만 동남교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다가 제가 뭐 문법에 틀리거나 뭐 이렇게 말 앞뒤가 잘 안 맞거나 그러면 애들이 막 목사님 뭐 이러면서 막 틀렸다고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배우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영적인 수준을 지적인 수준을 높여놔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은 날마다 배우고 자라는데 선생님들이 연구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죠. 일본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30대보다 40대가 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다 예? 더 수준이 높고 더 배울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40대보다는 50대가 더 그렇고 50대보다는 60대가 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거꾸로 된 그런 경우가 많다. 왜냐? 배우지 않기 때문에. 좀 나이를 먹으면, 그래도 내 나이에 뭘 배우겠어. 그렇기 때문에요, 30대보다 40대가 떨어지고, 40대보다 50대가 감각이 떨어지고,
우리는 30대보다 40대가, 40대보다 50대가, 50대보다 60대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발전되어서 나가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요,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요,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뭐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셀 목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막 우리나라에 있는 셀에 대한 책은 다 구입했습니다. 아마 셀에 대한 책이 한 100권도 넘을 거예요. 제 서재에 가고. 다 읽지 않더라도 하여간 제목이라도 있더라도 그걸 다 읽어서 이 셀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지도자로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도 그런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로 시대는 자꾸 변하고 지식은 높아지고 높아져 가고 있는데 교사들은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그냥 싸우고 뭉개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발전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일평생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배우러 가면은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항상, 뭐, 나보다 젊은 사람이라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뭔가 그 사람 속에서 배우고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배우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훈련된 쇠파트 한 마리가 훈련받지 않은 양 100마리를 인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진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고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예교회 우리 이제 앞으로 교사들은요 다 양육반 제자반 다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거쳐. 그래서 뭐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한예교회가 나가야 될 같은 방향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다 그런 비전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 훈련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좋은 교사는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 돼요. 따라하시다. 좋은 교사는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 한다. 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세상에 어떤 무슨 철학을 가르치고, 세상에 처세술을 가르치고, 뭐 인생 철학을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 자라나는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도장이 찍힌 것 같이 정말 일이 찍힌 것 같이 확실하게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주일학교 아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어른들보다 더 무서워요. 어른들은 적당히 뭐 이렇게 타협하고 살고 그러지만요. 주일학교 학생들 마음속에 복음이 어릴 때 딱 심어지면은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막 홍남교회에서 직접 제가 주일학교 가르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요. 애들이 막 한번 딱 배우면 집에 가서 그대로 막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걔들은 타협이 없어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막 애가 막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면 막 집안 삼사대 망한다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어른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부모님들 전도하고 그러더라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된다. 애들 모아놓고 막 그냥 무슨, 옛날에 제 어릴 때는요.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이게 설교인지 동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재미있게 들었지만 선생님들이 막 콩지팥지 얘기를 연재로 연속곡으로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막, 예?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데려가고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한 주간 동안 애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지금 교회 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바로 심어가지고 그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 생명되시고 내 삶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확신하고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그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기고 영적으로 힘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도 그냥 맨날 착한 사람 되라 뭐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잘하고 착하게 잘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요
애들이 영적으로, 뭐 그런 능력이 없는데 맨날 그런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자꾸 가르치고 막, 그냥 몽둥이 들고 때리기만 하고 막, 야단만 치고 막 그러면 영적으로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님을 통한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 그걸 확신하고 살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겁나 죽는 줄 알고, 우리 교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너들 지옥 가! 뭐 이런 거. 특히 그 노처녀 선생님이 얼마나 히스테리가 많은데, 조금만 막 잘못하면 벌 세워놓고 막 무릎 꿇으라고, 손 들고 있으라고, 설교 끝날 때까지 뭐 이러고 있으라고. 복음을 안 가르치고, 맨날 애들 야단만 치고, 율법적으로, 코만 대고, 그 영혼을 다 죽여버려.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정말 축복받은 일인가. 자기 영적인 정체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복음적으로. 어린이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예수의 능력. 그래서 막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 안에서 능력자로 살도록 세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좋은 교사는 앞서가며 본을 보이는 자가 돼요. 13절, 1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는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사이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들어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가장, 우리 예수님은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근데 이 교육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뒤에서 매로서 훈계하는 교정형 교육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본을 보이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교육을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앞서서 본을 보여주는 선한 목자였어요. 뒤에서 막 교정하고 잘못된 거 맨날 야단치고 막대기로 때리고 막 벌주고 막.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애들이 왜 바르게 살지 못하냐? 본이 없기 때문에. 뭘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맨날 보고 배운 게 뭐 어른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보고 배웠기 때문에. 본을 보여줘요, 본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본을 보이는 그런 선생님이셨죠. 할렐루야. 선한 목자 선생님은 학생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 우리는 막, 일제시대 때부터 이런 막 군사교육, 예? 전체 교육, 막, 이런 건 전체주의 교육. 그런 교육을 받아보는 학교교육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교육은 그런 전체주의 교육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의 인성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영적 상태를 잘 보고와서 양육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육하면 안 돼요, 사육. 전체를 모아놓고 막. 사육하는 그런 교육이 되면 안 돼요. 양육,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더래요. 또 앞서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요, 말로, 야 너희들 서로 성겨라, 서로 발을 씻어줘라, 말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게 주셨어요. 보여주신 거, 행동으로. 스스로 성김으로 보여주신 거.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또 교사는 학생들을 먹일 꼴이 풍성해야 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교사들은 학생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풍성한 꼴을 준비해야 됩니다. 손님이 많이 모여드는 점포는요, 진열된 상품보다 창고에 많은 것이 보관되어 있어요. 손님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풍성한 꼴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성기는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냐?
예수님의 리더십은 제자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뭐 어? 억압적으로 통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스스로 섬기셨어요. 우리 한내교회 교사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보실 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래와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 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인가를 잘 깨달아서 정말 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셔서 우리 한내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